이런 벌이 들어온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이 왔다고 한다. 벌이고 살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온게 아니야. 어떤 충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 예전부터 이렇게 모셔놓고 빌어던 할머니들이 있지, 조상들이. 들고 일어나는 격이야. 누가 약을 먹고 죽었노? 살이 너무 많이 꼈어, 이 집에는. 뭐 신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 보인 눈에. 궁금한 게 많아?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냥 이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요? 응. 네,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너 마음에도 근데 미련을 못 버리니까 그런 거고, 신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 보인 눈에. 신이라는 거 느끼는 거 없잖아. 다만 몸이 불편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 아니가? 그러니까 눈도 2년 전에 저도 아니라고 계속 우겼는데 아니라고 막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몸이 불편하다 해서 신이 오는 건 아니야. 몸이 어디 아프다 해서 신이 온 것도 아니고, 신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 눈은 본인이 눈이 아프다고 지금 금방 계속 그러는데, 눈을 아픈 거는 벌이고 살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온게 아니야. 불과 해봐야 내가 보니까 2, 3년 전부터 지금 이 기운들이 지금 들어온다, 맞나? 예, 3년. 3년 정도 됐어? 예. 2, 3년 정도부터 이 기운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충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 그러니까 한 어떤 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는 알겠지. 집을 고쳤는지, 보니까 본인의 집을 고쳤는지, 우리. 네. 오늘 서씨 가정이 조씨 명당이고, 서씨 우리 군자 방석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네, 그지? 집이 본인 집이야? 대주하고 지금 사는 네. 집이. 이 집을 이사한 지가 얼마나 됐지? 지금 11년도에. 11년도에. 네. 11년도 같으면 한 9년 정도 됐다, 그지? 10년, 거의 10년, 10년, 11년. 이 집이 3년 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 네. 집을 고쳤는지, 조항을 고쳤는지 인테리어를 했어요. 했지. 네, 리모델링. 자, 여기서 동티가 났다. 거기서 동티가 났다. 그러나 아이를 칠수 없잖아. 근데 본인은 본인 눈으로만 아프니까 본인만 힘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이게 신인지 아닌지 확인차 하러 다녔다.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뭔 말인가 알아듣겠어? 네. 같은 경우에는 역시도 느끼고 있다. 아이가 순간순간 자다가 놀라거나, 예전보다는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한 자리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3, 4, 5년 전 전부터, 이게 어차피 이 서씨 가정 안으로, 조씨 명당 안으로는 들어온 어떤 조상의 바람, 조상의 가물, 위에는 어떤 뭐 서씨 가정 안으로 돌아보고, 우리 조씨 명당으로 돌아보면, 본인 집안으로는 친정 주력으로 보면은 이렇게 윗대 신의 가물도 있기는 하나, 신의 가물이 있다 해서 신제자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알아들었지. 그런데 이렇게 신의 가물이 있다 보니까 느낌 예감 촉은 있어. 모든 사람한테는 그런 촉은 있다. 음시야. 근데 내가 여기저기서 어떤 가물이 있다, 제자다, 제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신당을 모셔야 된다 하는 소리에, 예전부터 이렇게 모셔놓고 빌어던 할머니들이 있지, 조상들이. 들고 일어나는 격이야. 그렇다 보니 궁금하게 만들고, 그렇다 보니 점집을 돌게 만들고, 그런 말이 들리면 뭔지 모르게 예민해지고, 본인이. 그말 한마디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매치시키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네, 아니야?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원하는 건 뭔데? 눈만 안 아프게 해주면 되나?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을 것이다. 아니야? 맞아요. 효과가 없어서 아예 안 갔었어요, 또 한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먹고 나서는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발생하고 또 발병하고. 왜이 벌이, 어떤 충이 들어오는 살들이 본인한테 계속 맴돌고 있는데, 이걸 벗기지 않고서 무슨 신을 받노? 더군다나 본인 제자도 아닌데.
다만 이런 기운들을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칠 수 있으니 아들이 치면 안 되잖아. 그나마 여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이 세 명의 가족들 안에서 본인이 그나마 그 이 기운을 좀 많이 탈 수 있고 엄마이다 보니까 그죠? 너가 알고 네가 차더라 한 것이 이런 벌이 들어온지는 모르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신이 왔다고 한다. 아니냐고. 맞아. 맞잖아. 네, 저는 아니라고 계속 하는데도. 그러면 만약에 느낌이라도 있던 거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또 예전에는 예지만 같은 게 또 많이 맞았어요. 아예 학교에서 일어나기까지 저는 다 맞춰가지고 조심해라 학교에서 오늘 무슨 일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또 일이 터지고 했었는데. 하루의 일상의 점을 잘 친다고 해서 무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에서는 점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예감, 직감, 모든 사람한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업적으로 열어놓았을 것이고,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적으로 이렇게 열어놓았을 것이고, 우리 가정 안에 지키는 신명들은 다 있으니까, 어느 집이나. 그 신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키고 가라 하고 예감 직감들은 준다. 허나 그 안에서 조금 아프다고 해서 신이 왔거나 점을 잘 친다 해서 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신명의 주력은 있다. 서씨 가정이 조시명당한으로. 허나 업을 많이 위하고 살아라는 가정이지.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누가 약을 먹고 죽었노? 약을 먹고 자살한 신 누구? 약 먹은 건 모르는데 자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남편 누나가. 누나? 네. 누나가 맨정신에 돌아가셨나? 맨정신에 뛰었냐고. 그건 모르겠어. 모르지. 자살만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소리 들었지. 네. 술을 먹었다, 뭘 먹었다 소리는 못 들었지. 네. 내가 보기엔 그냥 뛰어내린 건 아닌 것 같다. 제일 먼저 이렇게 자살 온신. 우리 대주님의 누나가 되었던. 그리고 조씨 가정에도 약사 고운으로 갔던 약을 먹고 죽은 같이 들어온다. 나무신하고 같이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한 번씩 잘 가다가 폭력적이다. 욕이 나온다고. 이런다 내가 질려서. 그게 형제간이 되었든 부모의 혈육이 되었든 장남군자가 되었든 가리지 않고 나온다. 시시때때로. 근데 그것이 내 사회생활 안으로 갈 때 사회생활에서도 영향이 미친다. 잘못했다가는 걱정이긴 해요.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본인이 어떨 때는 자제력이 안 돼. 자제가 안 되잖아. 잘 가다가 욱함이 이게 자제가 돼야 되는데 내 오늘 왜 이러지?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자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자제가 안 된다고. 그렇다 보면 요즘에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왜 애기 가리키나? 네. 어? 네. 뭐 교사야? 네. 어? 네. 유치원?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네. 애기들 봤는데 유치원인 줄 알았다. 봤을 때. 그게 그러신다 신명에서 본인이 이렇게 애기들을 가면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왜 애기들을 폭력을 한다든지 그게 욱함이 본인 스스로 알잖아. 요즘에 그게 조금 조금씩 오고 있다라는 거.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이게 자제가 안 되잖아. 해놓고도 아차 싶고 해놓고도 아차 싶고 그러잖아. 네.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까 내가 빨리 이걸 찾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왔다. 첫 번째는 서씨 가정의 조시명당 안에 벌전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본인이 궁금한 것부터 이야기할게. 벌이 들어와서 몸을 치기 시작했고 4-5년 전부터 이 가정 안에는 우리 아들이 4-5년 전이면 벌써 6살, 7살이잖아. 6, 7살이 되는 후부터 조상의 가물들, 서씨 가정에서도 조상, 조씨 명당에서도 조상들이 이렇게 청춘에 일찍이 자살을 하고 안이 좋게 간 조상들이 앞을 서다 보니까 본인이 화를 못 참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대조하고 대화를 하면 그게 욱함이 생기고 눈빛이 돌변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 빙이다, 뭐다 하기 이전에 신기다 하기 이전에 본인이 제일 잘 타는 사주다 이 안에서 조상이나 귀신들이. 네. 그렇다 보니까 신명에서 주는 느낌도 잘 알고 근데 이게 신이다 귀신이다 조상인지 모르고 그냥 툭툭툭 뱉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신시 서씨 가정 안에 지키는 신은 본인한테 조심해라
오늘은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느낌을 줄 것이고 네. 허주나 조상들이 앞을 설 때는 폭력적이거나 욱하거나 이런 기운들을 줄 거야.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는 어떤 동티의 살이나 동토라고 하거든. 네. 집안의 동토, 어떤 주방을 고쳤다, 뭐 조항을 고쳤다, 아니면은 뭐 부엌을 고쳤다 이런 기운들 때문에 뭐 화장실을 고쳤다 이런 기운들 때문에 눈에 살을 맞은 거야 본인이 그 순간.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약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무언가 점집을 찾아가봐도 이 맥을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은 깝깝한 거야. 네, 맞아요. 왜 약을 먹으면 약발이 받아야 되는데 네, 네. 약을 먹어봐도 잠시 잠깐 그러고 말고 그냥 심리적으로 괜찮아진 것 같은 느낌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니까 서씨 가정도 그렇고 조씨 명당에도 그렇고 이렇게 자살한 천춘혼신들이 앞을 서서 본인의 욱함과 어떤 기분 나쁜 기운들을 본인한테 주기 시작하고 우리 조씨 부인한테는 한 번씩 죽고 싶은 마음도 준다.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네. 근데 뒤돌아서서 이 서씨 가정에 우리 아이를 점지한 삼신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가. 네. 이 할머니가 앞을 서다 보면 본인한테는 어떠한 아까 그래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 아이를 돌아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랬던 기운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 원하는 건 뭔데? 안 아프면 되는 거 아이가? 네, 그렇죠. 애도 좀 바르게 말 그대로 6살, 7살 때부터 반항심이 그래? 있었고 네, 악수로 막 이렇게 많이 있었고 학교 생활도 적응 못했는데 지금은 아이는 잘 적응하고 있고 바르게 크고 있는데 저만 지금 눈이 한쪽에 안 보이다 싶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리어리하게 그건 보이는 거야? 제가 한쪽 눈을 가리면 아예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리모델링 전체를 하는 게 있고 어느 한 군데만 전체를 다 했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겹겹이 우리 가정 안에 보면 신들이 네. 안방에는 이 성주신이 지키고 네. 부엌에는 조항신이 있어. 네. 그리고 화장실에는 측신이 있단 말이야. 네. 이걸 다 건드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겹치겠지. 충이 일어나겠지. 그러니 그 집안에 잠을 자도 편치 않을 것이고 부부간의 화합도 없을 것이며 이 아이한테 어떠한 기운 우리 아이한테도 많이 놀랄 일 뜬금없는 말들을 하게끔 하는 일 그리고 한자리에 이렇게 잠을 편하게 못 자게끔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줬단 말이야. 근데 본인은 본인만 아프니까 본인만 내보고 댕긴 거야. 근데 신은 어느 시기쯤 됐을 때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11살이란 말이야. 내년 되면 12살이 돼. 네. 13살 안에 어떤 몸의 표적을 받으랬단 말이야. 그러니 아가 빨리 지켜라. 빨리 찾아라, 이거를. 빨리 찾아서 이 무언가를 해결을 해라. 신은 앞으로 알게 되면 돼. 근데 불림신은 아니야, 우리처럼. 무당을 해야 안 해도 돼. 네. 걱정 안 해도 돼. 다만 이 가정에 명이 없으니 명 지키고 가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첫 번째는 살이 너무 많이 끼었어, 이 집에는. 그렇다 보니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 이렇게 중순까지 무언가 아이가 자꾸 놀랄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 우리 조씨 부인이 본능적으로 지금부터 막 안 찾고는 안 된 것처럼 왜 한동안 뜸했거든 궁금해도 맞잖아. 아니가 뭐 점집을 뭐 다녀봐도 모르니까 다녀봐도 소용없고 빌어 사실을 안 빌었다 소용을 못한 듯했다 내가 보니까 작게나마 어디서 빌거나 한 것 같다 맞잖아. 뭐 잘 본다는 무당을 찾아가 본 것도 같단 말이야. 근데 이 맥을 못 잡고 끊임없이 조상을 천도하고 아니가 네 신인지 아닌지 뭐 판단만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그렇다 보니 신명이 있어. 그럴 때마다 넘으면 더 치는 거야. 하고 나면 괜찮아야 되는데 맞잖아. 네. 하고 나면 더 짜증스럽고 하고 나면 내 몸은 더 치이고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그 뒤로부터는 아이도 보기 싫고 신랑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런 기운들이 자꾸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왜 신에서는 이거 아니다. 너 신 만들려고 내가 이러는 거 아니다. 아가 빨리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 살을 빨리 벗겨서 내가 원하는 고자 하는 거 너가 여기에 왜 서가 있는지 빨리 그 이유를 찾으라 하는데 엄마는 자꾸 뜬금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 찾다 보면 더 깝깝하고 찾다 보면 더 깝깝한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덮어버렸단 말이야. 없다 하시 모르겠다. 뭐 점집 그만큼 찾아가 봐도
맞잖아, 아이가. 반반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뭔지 모르는 본인 본능이 움직였다고. 우리 서씨 대주도에서 이 새끼. 우리 아들도 내 새끼. 그러다 보니 두 아들 다 지키려면 이 자손들을 지키려 하니까. 왜 크게 우리 서씨 집은 자손들이 귀하다. 막 여럿이 있고 이러진 않거든. 남자 자손들이 말이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키기가, 힘들다 보니 너라도 지키라고. 벌써 4, 5년 전부터 줬던 것이, 이런 기운들이 팍 들어오면서 너는 스파크를 맞은 격이고. 그러면 된다. 네, 네. 잘 살 수 있다. 네. 오케이? 네. 화이팅. 네.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이 어느 시기 때부터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군데 점집을 갔을 경우에 이제 신을 받아야 된다 하는 소리 때문에 오늘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어떤 이 가정 안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렇게 집에 동토의 벌이 첫 번째로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눈으로 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벗기면 되는 경우고, 우리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제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기보다는 신의 가물은 있으나, 이 신 제자이기보다는 조상의 가물로 인해서 어떠한 기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프거나, 안 그러면 욕설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신경의 변화가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자는 해결 방안이 있는 건가요?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살은 제자들의 어떤 신장으로 벗기면 되고 벌도 벗기면 되는 것이고, 지금 첫 번째는 조상의 가물, 우리 대주님의 어떤 누나가 되었던 자살하는 혼신들이 앞을 서고, 그리고 태아령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앞을 서고, 형제의 신이 지금 앞을 서서 어떤 기운들을 많이 조정하고 이 가정 안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서 올려보내고 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서 왔는데,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이제 확실히 마음 가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눈 때문에 이게 자꾸 가라고 신호를 주는 건지 몰라가지고, 네, 그걸로 했는데, 그래서 딴 데서 점을 봤을 때도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게 너무 많이 많고, 또 눈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고민이어가지고 신청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냥 눈 안 보이지 않느냐, 가리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근데 집 인테리어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거든요, 다른 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너가 아픈 거는 너가 받아야 되는데 안 가서 지금 신에 너를 건드는 거다, 툭툭 누르려고 건드는 거다라고만 표현했지, 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도 왜냐면 리모델링 한 거를 다 했었거든요. 그때도 맞는 것 같고, 이제 확실히 이제 마음 가짐이 되는 거죠. 이제 이쪽 길로는 이제 안 가도 된다 하니까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아는 동생도 솔직히 무작이긴 한데 그 친구는 가야 된다, 그분 아는 친구는 또 가지 않아도 된다, 막 서로 막 자기네들끼리 절가지고서 올려서 심판대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확실히 보면은 내가 좋아, 이 프로를 제가 좋아해서 확실히 마지막으로 가보겠다 해서 온 거였거든요. 이제 그만 쫓아다니고, 제 마음과 좀 더 단단히 하고,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제가 욱하는 것 때문에 TV에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더, 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 누르고 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